아,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제가 행복했던 이유가, 서울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다 너 네가 아들이었으면 네 엄마가 저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을 맨날 해줬지만, 마산에 가니까는 아무도 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없고. 그렇지. 그리고 또 전쟁이니까 그냥 누가 죽어서 돌아오고 상해군이 어떻고 이런 거에 막 정신이 팔려서 제가 아들인지 딸인지 상관도 안 하는 거 있죠. 예,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관심이 초점이 된다는 건. 그거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를 해서 제가 아주 3년 동안 전쟁 동안 참 행복했는데, 그게 그런 말을 하기가 참 죄송스러워요. 예. 왜냐하면 그 고아가 20만 명 고아가 생기고 그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그랬는데, 저는 행복했다고 하기가 참 미안해요. 예. 참 역시 미국에서 자라는 제가 그 미국의 아이들, 우리 동포 아이들도 보면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게, 경쟁 속에서 안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인정 있는 그런 표현을 참 잘하고. 또 오늘 참 참 이렇게 좀 좋은 말씀 들으니까 한 네. 이야기만 한 번 네, 한 번 하십시오. 그거는 네네.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한국 전쟁 참 미국 참전 용사의 가족의 이야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와이오밍에서 일할 때 어떤 박물관에서 일을 했는데, 미국 여자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그 미국 여자가 한 6개월 후 같이 일을 하다가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그런데 점심을 먹을 때 그 여자가 밥을 다 먹은 다음에 절 보고 비밀을 하나 고백을 하겠대요. 예, 예.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한국 사람들을 30년 이상을 싫어해 왔대요. 증오를 했대요. 왜냐? 자기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영어로는 브라더잖아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오빠인지 남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브라더가 이 참전해갖고 한국에 참전해서 죽었대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싫어했대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미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을 구별을 못해요. 못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싫어했는데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 다 싫어했대요. 네. 구별이 안 돼서. 네. 그런데 저하고 이제 생활을 6개월 동안 같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열심히 살고 또 미국의 가치관을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독립정신을 기르는 걸 가르쳐주고 민주주의 원칙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렇게 애들을 기르는 걸 보고 이 여자가 마음에 아, 지 오빠가 그렇게 죽었어도 또 다른 미국 용사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했어도 그걸로 해서 이 남한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게 됐구나. 그렇죠. 그리고 저를 살려줬을 수도 있고 저와 비슷한 사람들 많이 살려줬으니까 자기 오빠의 그 희생된 목숨이 그 보람이 있었다. 예, 그렇게, 값어치가 있었다. 예,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값진 삶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서 저를 보고 손을 붙잡고 한국 사람들을 30몇 년 동안 증오를 한 걸 용서해달라고. 오. 힐링 타임을 가지셨네요. 예, 저한테 용서를 해달라고 그래요. 아, 예. 아이고. 그래서 네. 그거를 이야기를 이게 KBS 국제 뉴스 앵커 준창이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네. 그 아가씨가 저를 인터뷰를 해서 3분 동안에 그 비디오를 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그게 미국 대사관에서 요번 그 휴전 협정 기념 예. 60주년 해서 60주년 기념?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 동영상. 근데 그게 제목이 뭐냐면 미국과 나, America and Me. 예. 미국과 나라는 그 제목으로 해서 동영상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미국 대사관의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 것도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인터뷰할 때 저도 또 목이 미었고 예. 그 이야기를 하면 예. 그 인터뷰한 KBS 앵커도 눈물을 닦아.